이번엔 선물하기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기 기능은 비단 친구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보낼 수 있어요. 즉, 카카오 그런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카카오톡의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마음에 드는 선물이 있다면 바로 구매하기 방식이 아니라 나에게 선물하기 방식으로 구매가 되는 거예요. 결제 방식은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등록을 사용하시겠다고 등록을 하셔야 돼요.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일반 식량카드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선물하기 기능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정보 제공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나 이름이나 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서비스 접근 권한. 서비스 접근 권한.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내에 있는 신용카드를 뭐 이용하겠다. 문자를 보내겠다. 확인하는 문자 같은 거 있죠? 문자를 보내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다 오케이를 하셔야 저희가 프로필에서 들어와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프로필에서 상단에 선물하기 기능을 들어오시면 저는 이미 선물하기 기능을 많이 이용해 봤기 때문에 얘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생일에 좋다. 그럼 생일에 대한 선물. 그럼 밑에 보시면 나에게 선물하기 혹은 뭐 친구에게 선물하기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하트는 좋아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좋아요 표시한 것들을 따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시려면 옆으로 화살표를 누르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것도 넘겨서 보실 수 있습니다. 브랜드, 저는 주로 이렇게 커피 쿠폰을 많이 선물하고 있는데요. 브랜드에 대한 모바일 교환권, 브랜드에 들어가시면 모바일 교환권 같은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간단하게 선물이 가능하시고요. 맨 오른쪽에 있으면 이 선물함은 내가 받은 거나 내가 준 것들입니다. 받은 선물함을 클릭하시면 다 사용했대요. 사용 완료. 어떤 거 샀는지 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쿠폰들을 제가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돋보기 버튼, 찾기 버튼이 있죠? 그 왼쪽에 X를 누르시면 선물하기 종류를 누르실 수 있습니다.